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여기 역삼 근처인데요. 엄청 걸어왔습니다. 여기 오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할 공간이 있긴 있어도 차들 많으면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 때문인데요. 아, 오늘 속담 엄청 흘렸습니다. 더우니까 한번 제 미니카샵 들어가 볼 텐데요. 아, 여기 들어갈 때 그 유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여기 번호를 입력해서 그 문을 열면 되는데 아파트 많이 들어가 보셨잖아요. 신아파트 그런 거. 그 방식인데 마침 여기는 열려있거든요. 영업하는지. 그래서 일단 올라가 봐서 지금 현재 짐벌 세팅도 안 한 상태여서 화면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올라가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들어오실 때 무슨 여기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신어야 돼요. 너니? 일단 다이캐스트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여기 규모는 일단 이렇고, 여기 참고로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오후 5시까지 영업이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은 휴일이라는 거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다이캐스트들 좀 둘러보도록 하죠. 좀 광각으로 찍어야겠네요.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다이캐스트 제품들 그렇게 많이 알진 않거든요. 그냥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아, 이거 분노의 질주에 나온 차 같은데요. 이거 설마 그 존이 그 영화 얘기한 건가? 쉘비 코브라 이것도 있고. 와, 이게 진짜 머스탱이죠. 여기 보세요. 와, 이게 캠핑카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뿐만 아니라 밀리터리도 볼 수 있고요. 그러고 보니 머스탱 이것도 쉘비 노란 색상도 잘 어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뭐 슈퍼카도 있는데 와우, 이거 보세요. 쉐보레 콜비 스팅레이 이것도 있는. 와, 더군다나 컨버터블이에요. 그리고 닷지, 다치 챌린저도 보이고. 이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학생 때 GT 산안드레스를 했었거든요. 그 차 도색 그거 같은데. 아, 이게 캐딜락이구나. 야, 근데 캐딜락 올드한 거 치고는 와, 진짜 야, 옛날 튜닝카 그대로 재현을 잘 해놓았습니다.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있네요. 콜로라도가 아닌 실버라도? 이건 또 처음 보네요. 실버래. 그게 앞모습이 그 타호 있죠? 이번에 나온 타호 그거 디자인인데요. 타호 한번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버라도 크기가 엄청 크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번 실물로 보고 싶지만 지금 이렇게 다이캐스트로라도 만나보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거 미국 경찰차 많이 보죠? 와, 이 안에 포르쉐 58년식. 와, 이런 것까지 다 있네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타고 있는 저 사람이 이상하냐? 이게 타니아? 타니아 제품인가 이게? 뭐 타니아 제품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와, 홍콩 그 브랜드라고 들었거든요. 아, 370Z까지. 야, 이거까지도 있는데요. 아, 저도 이거 이 차 한번 시승해 보고 싶었는데 야, 하필이면 닛산이 철수하는 바는 어쩔 수 없게 되어버렸죠. 여기도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전부 다 둘러보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는데요. 응원 용진에서
떼었잖아. 네. 트리비아였나? 네. 글쎄 그 색깔이었잖아. 아 맞아 맞아. 그린 나이트 할리우드? 나한테 얘기 좀 했어. 네 마음 근데 아까 내 생각 같잖아. 한 번만 다시 볼게. 이거는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포드. 이거 마치 생긴 게 그 WRC에 나오는 그런 차같이 생겼는데요. 와 진짜 옛날 차들이 다 희한하게 생겼구나. 이거 우리나라에서 다 보기 힘든 차를 그러니까 지금 다이캐스트로 다 보고 있는 거죠. 블랙 버전의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볼 수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지프 시승 해봐야 되는데 오랫동안 지프 시승을 안 했어요. 글래디에이터 꼭 해봐야 되는데 그랜드 체로키도 해봐야 되고. 이거 보고 계신다면 나중에 한번 진짜 뵙겠습니다 과장님. 아 포드 머스탱 2011년 건담 5.0 자연흡기 모델인데요 이거. 아 이거 둘러보려면 너무 많으니까. 와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알아두세요. 날씨도 더운데. 야 벤츠 84년도 버전도 있습니다. BMW, 뭐 미니, 포르쉐, 람보르기니, 아우디 R8 다 있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이캐스트 모형 놓는 디오라마 같은데요. 네, 발 조심하세요. 아, 근데 우라카 에보도 디테일 엄청 좋던데.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아 그래? 우라카 있어 저기? 아 보세요. 진짜 저 보고. 네, 저긴 남색이. 교통 동호인들이 좋아할 만한 버스도 보이네요. 와 미니 GT 이거 알죠? 사람들 많이 본다고 하던데. 니산 GTR? 아니다. 어? 토요타 스프라 이것도 있네요. 니산 GTR이네요. 콜베 스팅레이도 있고. 이거 토요타 스프라고 봤던 거. 와 혼다 12갈도 있습니다. 이거 홍콩에서 나온 회사 타이니. 네. 이니셜 뒤에 나온 그 차량 이미지 같은데 미니 GT 라인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까지 가 있고. 와 아큐 라인과 혼다 NSX라 부르죠 이것까지도 다 있고. 마츠다 MX-5도 있습니다. 이니셜 D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여기 와서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머스탱 쉘비 GT500까지 있고. 와 스카이라인 GTR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저 타이어 브리지스톤 좋아하는데 보시면은 브리지스톤 스카이라인 홍보하는 것도 있네요. 아, 골프 옛날 버전도 확실히 옛날 버전 디자인은 진짜 스포츠한 그런 느낌이 보여. 물론 지금 골프도 스포츠한데 이때 당시 WRC 그런 느낌이 팍 나가지고 괜히 올드카에 매니아 열광하시는 분 골프. 그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 그 이유를 잘 알 것 같네요. 스케일 엄청 크네요. 이게 1:18 정도 되는 스케일이거든요. 이것도 파는 건가? 이거 그냥 귀여운 의상들이 많이 있네요. 사실 미니카 샵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애견용품 같은데 애견용품들도 많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배송하는 것들 엄청 많다고 해서 이것도 어쩌면 배송 준비 상품일 수도 있고. 아유 이거 엄청 귀엽네요. 보세요. 1:87 포르쉐 이거 타이칸이네요. 와 근데 타이칸 진짜 엄청 작은 거 치고는 퀄리티 재현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가벼워. 그거요? 12만 정도. 어우, 저런 게 12만 원이에요? 와. 역시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 GT 라인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들 많이 보셨겠지만 뿐만 아니라 밀리터리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밀덕이신 분들도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여기는 디오라마 풍경이 되어 있었네요. 사장님, 여기 있는 것도 파는 건가 봐요. 다 판매라고 써져 있는데. 네, 거의 팔아요. 아, 팔아요? 어, 이 디오라마가 진짜 가장 하이라이트인 디오라마가 이거 같네요. UH1까지 있고 현문전차도 있고. 와, 이게 진짜 정교해 보인다. 이상하게 별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 오, 슈퍼카, 뭐 스포츠카 있고. 여기서 하나 골라. 와, 진짜 도로 같다. 자주포도 보이네. 이 안에, 이 안에 카메라 초점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는데 페라리도 있습니다. 저게 라페라리였던가 그럴 거예요. 아, 저 페라리 축복한 많이 받은 것도 몰라가지고. 여기는 휴식 공간 겸. 여러분들 여기 좁아 보이실지 몰라도 여기 그래도 있을 건 정말 다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다이캐스트 좋아하시고 미니카거든 그리고 밀덕이신 분들 여기 오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아, 참고로 여기 배송 주문도 되거든요. 인터넷 주문 배송도 되니까 인터넷 주문 배송 원하시는 분들은 미니카샵 홈페이지 가셔서 다 하시면 됩니다. 아, 아무튼 사장님 오늘 구경 잘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괜찮으면 저 물 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 커피는 제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저 아까도 사실 오늘 쉬지 않고 와가지고 커피 마셨기 때문에 마시면 불안 증세가. 감사합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6년 차예요. 여기 6년 된 거예요? 제가 이사를 한 거 왔는데 네. 이전도 역삼동에 있었는데 역삼동에서도 거기 이전 정수에서도 한 4년 네, 여기서 한 1년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됐어요. 1년 4개월. 아, 그렇다면은 지금 안 그래도 그 중국 봉쇄 때문에 이거 다 다이캐스트들이 다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치면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 괜찮아요? 그 봉쇄 때문에 그린라이트 브랜드만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뭐 미니 GT 그런 거 당했잖아요. 그거는 홍콩에 공장 있는데. 아, 홍콩. 아, 그래도 미니 GT 보면 아까 저 화질 굉장히 좋고 퀄리티도 좋으니까. 물론 전 다이캐스트 브랜드를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집에 다이캐스트가 몇 개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서비스 센터 있어요. 자동차 서비스 센터. 벤츠 같은 경우는 벤츠 컬렉션이라고 있는데 다 거기서 구매를 몇 개 했었거든요. 여기 이런 곳은 사실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지 않고 여기서도 포르쉐 코리아랑 캐디락 코리아에 납품도 하고 있어요. 아, 납품하고 있어요? 아, 저 이제 볼보 서비스 센터랑 제가 좋아하는 차가 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보 서비스 센터에서 다이캐스트 사기도 했고. 아무튼 여러분들 사장님 여기 친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찍게 해주셔서 이렇게 물도 주셨는데요. 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오늘 찍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정말 볼 것 많아요. 네, 제가 물론 이걸 다 찍으려면 편집도 엄청 걸리니까 좀 그럼 죽죠. 아유, 다이캐스트 이걸로 매장 방문 후기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저도 지금 또 실찰리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다이캐스트도 찍어야 되고 구독자 그 약속도 있으니까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다이캐스트 어디 매장 방문할 곳 있으면 거기 한번 방문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팬미시였습니다. 날씨 더우신데 여러분들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